네, 안녕하세요. 하이랜더입니다. 오늘은 좀 툴이 많이 나와 있죠. 네, 그 포럼 멀티툴 포럼 카페에서 어떤 분이 그때 한번 문의를 주셨는데 시그널하고 사이드킥 두께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네, 시그널을 가지고 있어서 시그널을 재서 알려드렸는데 사이드킥의 두께는 제가 갖고 다니는 게 아니어가지고 못 알려드렸는데 겸사겸사 뭐 대표적인 레드맨 툴들의 두께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보통 툴의 뭐 길이나 이런 것들만 알려드리지 이 툴의 이쪽 두께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먼저 이 두 가지 먼저 알려드리면은 저는 시그널이 더 얇은 줄 알았어요. 그냥 보기에는 시그널이 더 얇아 보이죠. 근데 사이드킥이랑 윙맨이 더 얇더라고요. 그래서 실측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전자식 버니어 캘리퍼스 완전 정밀한 건 아닌데 요걸로 한번 두께를 재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벨트 클립을 제외한 두께를 한번 볼게요. 가장 두꺼운 쪽 16.45.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벨트 클립이 좀 납작하게 잘 붙어 있는데 여기 가장 두꺼운 부분을 한번 재볼게요. 가장 두꺼운 부분은 18, 거의 19mm 정도 되네요. 얇은 쪽은 거의 이 정도 되고요. 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킥. 그냥 봤을 때는 사이드킥이 더 두꺼워 보이거든요. 근데 재보면 클립을 포함하지 않은 거는 14.76. 그리고 이 사이드킥 벨트 클립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비슷해서 벨트 클립을 포함하면 18.14. 네, 사이드킥이 훨씬 얇죠. 윙맨은 이제 툴의 구성만 다르지 두께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거의 똑같죠. 벨트 클립 포함한 두께도 윙맨이 조금 더 얇은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윙맨이 조금 더 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비슷하네요. 윙맨이랑 얘네들은 거의 형제니까 큰 차이는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레브가 있습니다. 레브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더 얇고 여기 툴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쪽이 더 얇아요. 그래서 이쪽을 재야겠죠. 두꺼운 쪽을 일단은 클립을 제외한 두께 13.68 클립을 포함하면 17에서 18 정도 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대표적으로 조금 얇은 툴이 하나 있겠죠. 네, 요거 다들 아시는 스켈렛 툴 중에서도 CX 모델입니다. 요 녀석의 두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얇죠? 13.63. 스켈렛 툴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한 툴로 유명하기 때문에 풀사이즈긴 해도 여기도 좀 가볍고 툴에 구멍도 많아가지고 컴팩트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두꺼운 쪽을 재도 16.69 정도. 네. 얇은 편이긴 하네요. 확실히 스켈렛 툴이 얇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웨이브 했었나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웨이브는 보기에도 좀 툴이 많기 때문에 이게 툴이 시그널이나 이런 윙맨, 레브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이 웨브 툴이 있죠. 네, 한쪽만 웨브 툴이 있기 때문에
두께가 당연히 조금 더 얇을 수밖에 없고, 그런 웨이브나 차지 같은 종류들은 외부 툴이 앞뒤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툴이 네 가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한번 재봐야겠죠. 벨트 클립을 제외한 두께가 18.16. 네, 다른 툴들의 벨트 클립을 포함한 두께랑 거의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벨트 클립은 뭐 제거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가장 두꺼운 부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3.18. 네. 2cm가 넘어갔죠? 네. 무게도 뭐 다른 것보단 당연히 더 무겁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차지인데요. 차지가 더 두껍습니다. 실제로도.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차지가 좀 더 두껍죠.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 부분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죠. 근데 이제 차지 TTI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깥 부분이 이제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핸들이라고도 하고 스케일 부분이 아예 따로 만들어져서 장착이 된 티타늄으로 장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두께를 재보겠습니다. 19.46. 웨이브는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다시. 18.15. 네. 조금 더 두껍죠, 확실히. 네. 그리고 이제 벨트 클립도 두꺼운 부분, 가장 두꺼운 부분. 23.55. 네.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차지가 제일 두껍죠. 네. 23.16. 네. 확실히 차지가 가장 두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께 순으로 정리를 대충 해보면 일단 스켈레툴이 제일 얇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외부겠죠. 그 다음에 사이드킥이나 윙맨, 그리고 시그널, 네, 그 다음에 웨이브, 그 다음에 차지. 요렇게 뭐 이제 우리들이 흔히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사이즈 툴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툴들 중에서는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풀사이즈에서는 여기서 헤비툴은 제외를 했어요. 헤비툴은 당연히 두꺼우니까요. 두껍고 무거우니까 제외를 했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헤비툴, 서지나 슈퍼툴 300, 그리고 뮤트 같은 것들의 두께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OHT도 헤비툴이죠. 근데 사실 시그널도 헤비툴에 속합니다. 길이가 길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헤비툴로 속하긴 하는데 이 녀석은 외부툴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얇습니다. 네, 그래서 휴대성도 좀 편한데요. 얘는 약간 중간적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